우와.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원장님한테 다시 가달라는 댓글 짝 많았는데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누가인데? 처음에는 그냥 시크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앞머리 조금. 네, 조금. 머리를 제대로 못 말리고 와서 아마 엄청 날릴 것 같아. 잘 해주시겠지만. 이거 뭐예요? 이거 잔머리 스킨마다 되게 좋죠. 깔끔해요. 오, 이거 어디 거예요? 일본. 아, 아 헤어 그 전문 브랜드 거구나, 역시. 이게 진짜 좋아요. 역시. 눈썹 정리 조금 할게요. 아, 네. 그때 그 영상에서 네. 사람들이 눈썹이 완전 신한수라면서 맞아, 그것도 보셨죠? 맞아, 그 댓글 좀 봤던 거. 진짜 피부 컨디션 너무 좋고. 오늘 파데는 그 원장님이 요새 빠지셨다는 그건가요? 네, 그거 뭐야, 디자이너 리프트 1호 조금 다른 거랑 섞었어요. 저기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붉은기도 잘 잡히고. 아름하니까. 저거 3호랑 1호 진짜 많이 쓰네. 오늘도 두 번째 반묶음 하실 거죠? 네. 우리 부원장 반묶음 장인이에요. 떠봐주세요. 쌍꺼풀 테이프 좀 붙일까? 조금 여기가 그쵸. 무릎 끝에 봐주세요. 떠보세요. 됐다. 이거 뺄 때 안 아프셨어요? 네? 이거 한번 레이저 뺄 때 안 아프셨어요? 아픈 것보다는 불편했어요. 불편했어요? 네. 어차피 마취주사 맞고 하니까. 마취주사 엄청 아팠겠다. 근데 마취 크림을 한 다음에 시간 지나고 마취주사를 맞아서 생각보다 막 엄청 아프진 않았어요. 제가 또 그런 거는 좀 잘 참는 편이어서. 이게 지우는 게 엄청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울 때 눈 다치지 말라고 안연고를 넣고 그 다음에 안구 보호렌즈를 끼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아 맞아, 그거 불편. 그 안연고 때문에 나중에 눈이 뿌얘가지고. 그 다 끝나고 나서도 뿌였잖아요. 네,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안 그래도 눈도 안 좋은데.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랑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왔죠? 난 훨씬 예뻐. 저 훨씬 예뻐. 진짜. 아 근데 그 동영상에서 제 목소리가 너무 쫄라맨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귀여운데? 너무 띵띵띵 거리는 거. 너무 멋. 원래는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 되게 이상해요. 원래 저는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주니까 좋아진 케이스? 일단 이거 처음에 이렇게만 다 해놓으면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는 빠르니까. 아, 맞아요. 이걸 처음에 잘 해놔야 돼. 식사하셨어요? 좀 먹으면 바로 부어서. 부으면 코가 붓고. 저 여기가 부어요, 여기가. 페리카나처럼. 이거 피카소죠, 이거? 네, 아닌가? 맞아요. 저 마켓 할 때 이거 있는데. 아, 진짜요? 9월달에 피카소 마켓 하거든요. 와. 언제 마켓 가세요? 저 아마 추석 전전주? 그쯤일 것 같아요. 저 아이 메이크업 세트, 베이스 쪽 세트 이런 식으로. 그 구성 짜느라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도 할 일 엄청 많겠다.
이거 쉐딩을 해. 오, 피부 너무 예쁘다. 예뻐요. 예쁘면 신자로 봐도 신기해요. 왜? 잘하세요? 왜요? 신기해요. 아, 진짜?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프로필의 기본은 이제 그냥 스탠다드하게 팔 내리시고, 이제 앞옆뒤 쭉 찍다가 이제 팔 손 포즈 하다가 마무리 할게요. 힘 빼시고 좋아요. 고기가 난 것 같아. 네, 오른쪽을 좀 더 커버해야 되면은 왼쪽을 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간지럽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또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그날은 조금 막 간지럽고, 처음에 진짜 살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섀도우로 발랐는데 섀도우가 안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연해졌어요. 이제 6개월부터는 눈도 더 예뻐질 거예요. 예쁘다. 팔이 너무 짧아 슬픈. 찍어드릴까요? 팔이 너무 짧아 슬픈. 그거는 VDL이에요? 아니야, 이거 물닭? 물닭? 율닭. 물닭. 물들다 할 때 물닭인가 봐. 비행? 와, 예쁘다, 이거. 오, 블러셔 짱 예쁘다. 예쁘다. 옷이랑 완전 찰떡이에요. 네, 제가 아끼는 파우더예요. 가져왔어요. 뭐예요? 이거 샹테... 샹테카이? 샹테카이. 너무 입자가 엄청 고와요. 깨질까봐. 약간 푸푸다스 같이 생겨가지고. 아~ 금방 깨. 케이스도 되게 얇다. 그쵸? 조약돌 같아. 저기 뒤에 있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요? 네. 뭐예요? 로즈 달리아? 이거 점점 더 진해지니까 조금만 바를게요. 네. 컬러 예쁘다. 딱 예쁘다. 진짜. 데이지크 진짜 트렌디한 것 같아요. 제형이랑 컬러랑 막 이런 거 진짜 딱 잘 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이 했던, 많이 봤던 느낌이죠? 드디어 마지막 컨셉. 네. 마지막 컨셉은 수트. 와, 오늘 피부 많이 두껍겠다. 괜찮아요. 발음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요? 딱히 난 지금도 뭔가 되게 이쁘다. 이 머리 이렇게 오 넣고. 좋아요. 할까요? 오 좋아요. 안 해본 느낌으로 예쁜데? 하고 싶어요. 뭔가 이런 뭔가 이런 예쁘다. 오, 오 뭔가 오. 지금 옷이랑 이렇게 오. 뭔가 이렇게 봐주세요. 뭔가 되게 오 이런 느낌 안 해봤어요. 여배우 느낌. 그러니까 나 여배우 느낌 너무 좋아. 아니, 이런 게 좋아요. 싹싹 다른.
오. 묶으니까 좀 되게 뭐 밑에 보세요. 와, 발키리. 나 발키리 바를 거야. 아니, 이미 오늘 발키리를 꼭 바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오셨나 봐요. 맞아요. 시안 봤는데 왠지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오, 신기해. 오, 신기해. 가볼까요? 가볼까요? 테스트만 해볼게요. 그때. 자꾸 웃음나서. 그 꼬물들 좀 두개 꼬물들. 오. 이렇게. 여기 더 나을 것 같은데. 오늘 손도 좀 같이 써볼게요. 손을 막 이렇게 작게 가볍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냥 기본으로. 기본으로.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진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아, 네. 이런 거는 되게 괜찮아. 너무 촬영이 호다닥 끝났고요. 오늘 근데 마지막 컨셉이 제가 안 해본 컨셉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새롭지 않나요, 여러분? 선생님 인사해 주세요. 아, 연희 선생님. 그 저 청주 선수 다시 가달라는 요청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청주 쌤들하고 같이 프로필 작업도 해봤어요. 반가우시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안녕. 너무 정신없다. 여러분, 저는 사진을 호다닥 찍고. 진짜 바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주 깨끗하게 씻었어요. 오늘 일정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됐어요. 조금 촉박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물은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마토리 프로트러블 모공패드 이걸로 닦아내줄게요. 근데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더워요. 미친 것 같아 날씨가. 작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 장마 엄청 길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올해는 날씨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빗볼게 방향대로 한번 닦아주면서 혹시 남아있을 메이크업도 한번 닦아주고 피부결 정돈도 해주고 그다음에 앰플 발라줄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요즘 꽂힌 멀블리스 앰플 공병 비웠거든요? 그래서 새 거 뜯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손에 덜어가지고 요즘 매일 해주는 요거 코스메쉬프 뷰슐링 파우더 믹스해서 사용해줄 거예요. 요거 제 겟레디에서 나왔던 조합인데 요 뷰슐링 파우더가 비타민C랑 콜라겐 펩타이드 파우더거든요? 저처럼 비타민C 앰플만 바르면 따갑고 비타민C 앰플의 그런 제형이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파우더 제품을 평소 쓰시던 수분 제형의 앰플이나 크림에 섞어서 쓰시면 조금 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연예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많이 찍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끔씩 프로필 사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 사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 저의 다양한 모습을 많이 남겨놓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이 프로필 촬영도 컨셉도 제가 욕심을 내서 세 가지 컨셉을 찍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첫 번째 컨셉, 두 번째 컨셉은 제가 평소에 조금 그나마 찍어봤던 컨셉이거든요. 좀 내추럴하고 러블리한 그런 컨셉은 아마 좀 저한테서 보셨을 법한 그런 이미지인데 세 번째 컨셉이 조금 시크한
어떻게 보면 좀 힙한 그런 모습이라서 저한테서 보지 못하셨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막상 해놨는데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고 이상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진을 받아보고 싶어요. 두근두근두근. 아무튼 저는 머리를 좀 말리고 좀 쉬다가 이따가 저녁에 지안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지안이랑 오늘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마 지안이가 오면은 맥주를 한잔 할 것 같긴 한데 회를 먹을까 하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회보다는 좀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고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기를 메뉴를 픽했고요. 밖에 나가기가 좀 찝찝해서 고기는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제 지안이만 오면 준비는 끝! 아마 내 발 밑에? 그게 다야. 오늘 근데 이제 너무 다 이제 헤메 선생님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고 그러니까 막 그 막 사진 찍을 그런 겨를도 없었어. 셀카 찍을 시간도 없었어. 나 뒤에도 다른 그렇습니까? 사람 예약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다. 나버릴 것 같아. 날씨가 돌아왔어. 너무 더워. 아니 요 며칠 그럼 좀 다이어트 했어? 다이어트? 까진 아니고? 다이어트까진 아니고 다이어트까진 아니고 근데 그러기엔 어제 저녁에 꾸부라꾸를 먹었는데 근데 붓기 1도 없던데 얼굴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가? 근데 진짜 취향 소나무 그니까 라네즈 라네즈 네오파데 산 게 너무 웃겨. 어쩔 수 없어. 다 사야 돼. 근데 아니, 나는 인스타. 사도 안 끝나는 게 있다. 뭐? 나 무슨 허리춤에 채우는 여분단추? 그러니까 허리가 좀 커진 바지를 허리가 어떻게 커져? 난 허리가 작아지기만 하던데? 아 작아지든지 커지든지 구멍 뚫어가지고 핀처럼 돼 있는데 어쨌든 여분단추가 있어. 뭔가 세미단추? 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샀어. 그래서 근데 계속 나 아직까지도 나 샀는데 두 개나. 오늘의 영상 마무리는 프리와 뭐야 어디가 다니마 다미야 올라와 마무리 한 번만. 오늘의 영상 마무리는 프리와 담양이로 산책 다녀와서 몹시 더운 프리와 담양.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